하나님, 오늘 저의 죄에 대해서 저의 마음을 나누는 기도를 드리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집 주변에는 아스팔트 도색 작업을 하느라고 온갖 소리와 냄새가, 약품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제가 집안에 아무리 들어와 있지만 주변에 흐르는 냄새와 여러 가지 공사 소음으로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안에 있자니, 밖에서 나오는 냄새와 여러 가지 소음으로 인해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을 내려고 하는 찰나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제가 죄를 짓고, 성령님을 얼마나 근심하게 했는지가 떠올랐습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어느 순간 사그라들고 소멸하고 제 안에 저와 함께 거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저를 얼마나 떠나고 싶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치 말라고,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성령님이 좋아하는 일도 하지 못하고, 내 육으로, 내 욕으로, 나의 원하는 바로 얼마나 살아느라 제 안에 거하고 싶으셨던 성령님을 힘들게 했을까요? 성령님,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너무나 나쁜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제가 꼼짝 못하고 이 안에 갇혀 있다 보니 내 안에 있었던 성령님의 괴로움이 이것보다 얼마나 더 심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앞으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죄짓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 안에 저랑 살고자 오신 성령님을 멸하지 않도록, 내 안에서 나가지 않도록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행복하게 거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보배가 되게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